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거기, 뭐, 자, 519페이지 보겠습니다. 519페이지 1번 수익권 보존등기 나오죠? 잘 보자. 자, 그럼 보존등기, 그래서 우리가 보존등기 할때 이제 중요해요. 이제 잘 보시는데. 일단 보존등기 할 때, 자,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뭐 외우냐면, 자,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자, 소보단 있죠? 단독신청이고, 소보일지 못 쓴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보일지 못 쓴다.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소유등록 안 된다. 소보단은,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인데, 소보단은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객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보존등기 안 되고, 자기 집안에 보존등기 안 되고, 작년 시험에 답이 이거죠? 이 보존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어요. 원인 자체가. 왜냐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원인이라는 것은 주체가 바뀔 때,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갑. 그러니까 갑이, 신축 건물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겼고, 갑이 혼자 보존등기 한 거는 원인 자체가 없어요. 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가. 이전도에 비해서 주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원인이 상속이든 뭐예요? 매매든 증여든 이게 원인이 있다, 원인이. 그러면, 만약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이 병이란 사람이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 설정 등기하든 설정 등기, 원인이 설정 계약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주체가 바뀌냐면, 이 을이란 사람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능에 대한 주체.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뭐예요? 갑이 을이 하지 않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병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환 가치 있죠? 담보. 병이 저당권이라면 이 을이 뭐예요? 을이 처분할 걸 누가 하는 거 이거? 병이 처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권능의 주체가 바뀌면 다 갑구든 을구든 원이 있는데 원인이 없는 건 뭐만 없다는 게 이거.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는 거예요, 보존등기만.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답이 보존등기 할때 등기 원인과 연호를 쓴다 그러면 쓴다는 거죠. 자, 그거 칠판 보세요. 그럼 칠판. 이제 이해가 됐는가? 그러면 여기 등기부는 표제부도 있죠, 표제부. 이 표제부는 원인을 쓴다, 안 쓴다? 사랑합니다. 금방 얘기했어요. 여기만 원인이 없다고. 여기도, 만약에 답이 뭐예요? 답이 대가 되면 지목 변경이 원인이야. 원인 쓴다니까. 이것만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언제까지 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언제까지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가슴을 부여잡고 뭐예요? 달리는 제, 그 보겠습니다. 자, 뭐만 원인이 없다고?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어요. 보존등기만.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단독이고, 자, 뭐예요? 보존등기는 판결 얘기죠? 판결. 그러니까 대장 갖고 보존등기 하려면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자, 뭐라고? 자, 이 최초로 신축 건물 진 사람, 바다 매립한 최초, 그 다음에 상속인, 포괄 이중 받은 사람, 자, 뭐는, 자, 토지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된 자. 자, 이 뭐예요? 개인한테 이전등록 받은 건안 되고, 국가한테 받은 건 되고.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이거? 건물은 건시군.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 있죠? 자, 이 사람의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으면 보존등기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얘기할 때는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라든가, 자, 국가를 상대로 판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존등기 틀린 거 그랬을 때 작년 문제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뭐라 그랬어요? 작년 문제인데 등기 원인과 연호를 등기 원인 X야. 등기 원인은 없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게요. 그게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뭐 토지에 대한 기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당연히 할수 없다. 왜? 등기부가 두개 있으면 안 되지. 하나만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거기 군수 나오죠? 군수 나오면 뭐예요? 군수 미등기 건물. 군수 왜? 건시군.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청장 있죠? 자, 이 확인에 의해서 자,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그 4번은 뭐예요? 보존등기 할때 건물 표시 증명하는 뭐예요? 첨부 서면, 대장 첨부라는 얘기고. 자,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죠? 자, 보존등기는 공동은 없고 단독 아니면 직권인데 법원에서 뭐예요? 네 가지. 그네 가지가 뭔데? 가압류, 가처분, 경매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 촉탁이 오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합니다. 네 가지라 했어요. 압류는 안 돼요.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등기 한다. 자, 2번도 별표입니다. 자, 이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재작년인데 1번은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는 틀린 거랬는데 재작년에는 뭐라고 옳은 거 그랬잖아, 옳은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똑같이 등기 원인 연을 기재한다 옳은 게 아니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뭐예요? 군수 나왔죠? 군수 나왔는데 그 1번에 있는 문제를 또 바꿔놓은 거잖아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토지라고 바꿔놨으니까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건식은. 그러니, 그죠? 눈에 띄죠, 그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것은 네 가지라 그랬어요. 그네 가지가 뭐냐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이착권의 등기명령이 그랬죠? 압류는 안 들어간다니, 압류는. 그 압류는 안 들어가니까, 만약에 뭐예요? 체납 세금 안 내면, 세무서장이 압류도 촉탁하지만 보존등기도 촉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압류만 해오면 등기관이 안 받아. 세무서에서는 뭐까지 보존등기도 같이 촉탁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빨리 세금 거둘라고 남들보다 빨리 거둬야 되잖아. 그러면서 보존등기도 해달라고 촉탁하고 압류등기도 하라고 촉탁해요. 그래서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건딱네 가지뿐이 없는데 그네 가지가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요네 가지뿐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 수용액이 나오죠? 그래, 미등기 토지니까 수용하게 되면 보존등기 하는 거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또 거기 아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써 있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만이 제공하는 거니까 보존등기는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죠? 제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그래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뭐 이렇게 꾸준히 시간이 해결되면서 계속 보고 또 자꾸만 보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보는 사이에 내 머리가 충만해 있어. 언제 되는 거야? 갑자기. 되는 거야. 그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이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 열심히 앉아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무조건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만 이제 그 동영상 듣고 강의 듣고 자꾸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괜히 저기 뭐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코로나 풀려갖고 내가 학원 안 오고 내가 어디 저 남쪽 나라에 곳에 꽃구경하고 있다. 그 게임 끝난 거야. 그냥 그 내년에 보라는 생각하니까. 특히 올 여름에 국내에 있지 않고 국외로 나갔다. 그내 후년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있어야 돼. 자, 넘겨보세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520페이지 3번 뭐라고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뭐 1번에 갑에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뭐예요? 을은 감명의 보존등기 후에 이전등기 해야 됩니다. 절대 을이 뭐예요? 원칙적으로 을이 보존등기 하면 안 돼요. 다만 보존등기가 되었을 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하는 얘기지.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양순이 하지 못해요. 항상 누가 한다고? 최초 상속인 포괄이중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이전등기 건식운일지 양수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 없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또 봤어요. 자, 28에도 나왔지만 수용 얘기 나오면 미등기 토지 수용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있죠? 가압류 가처분 촉탁 있으면 등기관이 뭐할수 있고, 직권 보존등기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본 건물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로 뭐할 수도 있어요. 독립 건물 분리해서 할수 있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4번 같은 것은 수업 시간에 잘안 배웠죠? 그안 배운 거 뭐가 아니라고?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깨우치면 벌써 한 대여섯 문제는 더 맞아.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자꾸만 뭐예요? 신경이 쓰여갖고 답으로 찍으려 그래. 그 심리가 그래, 이거. 그러니까 그안 배운 건 답이 아닌데 머릿속에 뭐라고? 아, 이게 답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절대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라는 것만 뭐예요? 그것만 지켜도 대여섯 문제는 더 맞고 들어가니까 그 생각.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딱 답이 두 개야. 모르는 게 있어. 그거 찍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안 배운 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자. 근데 5번이지 왜 답이냐 보자. 그럼 뭐 토지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인 갑이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에 감명의 보존등기 한 다음에 상속인은 뭐예요? 이전등기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최초. 돌아가시면 누구? 상속인. 포괄이중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이전등기. 땅은 건물은 뭐예요? 건식은. 그래서 절대 그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뭐예요? 아들이 하면 되지. 아버지 이름으로 보죠. 절대 죽은 사람은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도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5번을 별표합니다. 5번을 보존등기 내용 중 무한 것은 틀린 거 5번을 별표합니다. 5번을 별표하면
자, 일단, 자, 거기, 틀린 거 1번 건물 얘기 나오죠? 그래요. 건국판이에요. 건국판. 건국판. 건물은 국가 상대로 건국판 없다야. 건국판은 보존된 게 없다는데, 건국판 있다라고 돼 있죠? 그게 틀린 겁니다. 건물은 뭐라고?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돼요. 건국판 없다. 아, 그래서 소보단은 건국판이 아니라 건식운이다. 건국판이 아니라 건식운이다. 그다음에 자, 일부 지번에 보존된 게 각하죠? 각합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뭐예요? 토지.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보존등기 이참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 받았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할수 있는 판결은 아닌 것만 하나 외우는데 아닌 게 뭐라고? 1번이에요. 그러니까 딱 무슨 단어가 보여서 보존등기 문제 푸는데 판결 얘기 나오죠? 안 되는 건 뭐라고? 건국판만 안 돼.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판결 나면 다 되는 거예요. 뭐저 보세요. 그럼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죠? 그 공유물 분할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말라니까. 있다야. 안 되는 게 뭐라고? 건국판만 안 된다니까. 그거면 1번만 안 된다니까. 건국판만 안 된다니까. 그것만 안 되고 무조건 판결 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틀리는 거니까.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 그 판결만 안 되고 나머지 판결은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판결 갖고도 보존등기 할수 있다는 게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판결 나오면 뭐예요? 보존등기 있다야. 근데 뭐만 없다고? 건국판만 없다니까. 건국판만 없다니.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그 4번에 1동 건물에 뭐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 안에 보존등기 할 때는 나머지 건물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대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촉탁 나오죠? 미등기 주택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에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 촉탁 직권 보존 등기 한다. 직권 보존 등기. 옳은 얘기다. 자, 거기 7번을 별표합니다. 7번. 뭐에 관한 얘기예요? 유증에 관한 얘기죠? 유증에 관한 얘기다. 그 7번을 별표해 주시면 유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을 때 답은 뭐예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동이냐 당동이냐 할때 공동 인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속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상속 등기 거친다 그러면 틀려요. 그걸 찾아야 돼. 항상 답으로 등기하는 게두 가지예요.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유증에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이죠. 원인 날짜가. 그런 얘기. 그다음에 거기 포괄유증은 수용자 명의로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취득 가는 것이고 특정 유증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니까. 자, 이 포괄유증은 수용자 명의 등기가 없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안 해도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왜 등기하느냐? 팔아먹으려 한다. 그 얘기죠. 자, 523페이지 3번에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 상속등기를 거친다는 단어 나오죠? 그거 줄 치세요. 상속등기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누가 이 등기부상에 1번 소유자, 이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 소유자 갑이라는 분이 유언에 의한 증여를 누구한테 했어요? 을한테 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관계 등급상 A라고 하는 자식이 자기한테 안 주고 남한테 이복 동생한테 유언에 의한 증여한 거 아니야 지금? 억울해도 유증이 뭐예요? 유증을 했으면 자, 이 둘이서 뭐예요? 이 둘이서 2번 이전 등기 하라는 게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뭐예요? 을 앞으로 등기해 주라 했죠. 그러면 자 유증이라고 원인을 쓰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구별은 등기부 가서 구별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 유증일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지만이 권리 취득하는 것이고. 포괄 유증은 당연히 뭐예요? 포괄 유증은. 뭘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언에 의한 증서 보게 되면 내가 가지는 부동산에 A, B, C, D, E, F 뭐예요? 이 여러 개를 주겠다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주는 거야. 근데 특정에서 주는 건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대500 요거 하나 주는 게 그게 특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보면 알아요. 계약서 보면 알지. 그 다음에 등기부 봐서는 모르지. 등기부 봐서 모르니까 자 이렇게 뭐 유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고 잊었는 게 하면 무조건 증자 보이면 중요한 게 뭐라고? 공동신청이다. 그러니까 굳이 얘 앞으로 상속등기 안 해도 된다는 게. 상속등기 거친다 그러면 트인다는 게. 자, 그다음에 그 유증에 의한 이전 게뭐 유류분 있죠? 유류분을 등기관이 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침해하는지 맞는지 등기관은 서류만 맞으면 받지 유류분 침해 여부는 뭐예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 그 남매 둘이서 갑각을 남매 둘이서 아버지를 뭐예요? 요양원에 모시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6억짜리 아파트를 둘이 나눠 갖기로 하고 뭐예요? 월 얼마씩 100만 원씩 뭐예요? 200만 원씩 뭐예요? 지금 어디에 요양비 됐죠? 근데 뭐예요? 근데 그 살아생전에
부인한테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한 그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자, 누가, 그 요양사가, 자, 요양사가 주는 뭐라고, 뭐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이 정의 그 초코파이에, 거기에 정을 느끼시고, 그 요양사한테 뭘 줬다는 게 이거.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 그죠? 그러면, 그 남매들 열받죠? 그래서 요양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뭐라고? 유류분 제도가 있다, 민법에.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아버지한테 갖고 있는 법정, 뭐요? 법정 지분분 있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나한테 뭐 해달라고? 달라고. 이거, 우리가 유류분이에요, 이거. 그걸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요양사한테 부동산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거 안다, 모른다.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니까. 어? 그런 거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게 유류분 침해 내용 그런 거 알지도 못하니까 등기를 수리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 있죠? 특정 유증은 유언 집행자는 상속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거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 한다. 왜? 포괄 유증은 뭐예요? 보존 등기를 직접 하지만 특정 유증은 뭐예요? 보존 등기를 그 A 아들이 먼저 하고 나서 줘야 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그 넘겨보시면 524페이지 9번을 별표합니다. 9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9번을 별표해 주시고 다음 설명점 뭐예요? 옳은 것은 모두 옳으라 그랬죠? 옳은 걸 모두 옳으라 그랬어요. 작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자, 수용 뭐예요? 토지 수용 재결, 자,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서 등 원인을 첨부해서 뭐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고 예,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항상 뭐예요? 단독 아니면 뭐라고? 촉탁이니까. 뭐 아니면 뭐라고? 단독 아니면 촉탁이니까 예, 기억이 들어가야지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셋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근데 셋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일단 뭐예요? 거기 자 니은의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신청서의 원인을 수용을 하고 원인 날짜는 뭐예요? 수용 재결이지 아니 수용식이에요. 보상금을 주고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자 뭐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니까 수용식이다. 보상금을 주고 수용할 시기, 그 시기, 법에 정해진 시기. 그래서 니은은, 자, 틀린 거니까 니은은 뺍니다. 답은 몇 번 아니면 2번 아니면 뭐 3번이다. 자, 그러면 거기, 디귿에 수용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농지시득 자격증명을 뭐 한다고 이거? 첨부한다, 이렇게 써놨죠? 아, 그래요. 근데 수용은 예컨대 미군부대 만들라고, 미군부대 만들라고 평택당 토지 수용하는데, 공공사업을 사는데 농지시득 자격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모두 빼야 되고 디귿도 빼야 되니까 뭐가 답이다는 얘기니까 3번이 답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다섯 개 다 읽을 필요 없죠? 그래요. 한 두세 개만 정확히 알면 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그 니일번에 니일번에 왜 틀렸냐면 수용 얘기 나오죠? 수용 얘기 나오는데 거기 자 등기권리자의 뭐예요? 등기권리자의 자 수용 얘기 나오고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지역권과 뭐라고? 상속 등기 말소하지 말라 그랬죠? 지하 수용을 할 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뭐하고 뭐라고? 지역권하고. 무슨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뭐 하지 말라는 게. 말소하지 말라. 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자, 몇 번처럼, 니을처럼 무슨 단어가 나오고, 수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뭐라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 두 가지만 꼭 시험 문제 나올 때 두 가지만 나옵니까? 그거라도 꼭 외우라죠. 그래서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얘기야. 네? 자, 그 다음에 미연부는 뭐예요? 미연부는 자, 수용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지만,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수용해놓고 공공사업을 뭐예요? 장기간 5년 이상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다시 땅을 돌려줘야 돼요. 왜 기간 동안 공공사업을 안 하니까. 그러면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겠죠? 복귀를 해시키려면, 그건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 말소예요. 그러니까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뭐지만 단독 신청이지만 그 등기를 뭐 할 때는 말소할 때는 뭐예요? 공동 말소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말소하는 것도 단독인 거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뭐하고 뭐하고? 보존 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말소도 단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신청도 단독이고 뭐예요? 말소도 단독이죠? 근데 뭐는 수용은 신청은 단독이지만 말소는 뭐라고? 공동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이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용 얘기 나오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제일 많이 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단독과 촉탁하고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빼놓은 건 뭐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그게 얘긴데 혹시 가끔가다 이렇게 뭐예요? 자, 재결의 실효가 되면 실효가 되면 공동 말소다. 그런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그 자, 옳은 거 9번에 옳은 건 모두 옳으라 하게 되면 몇 번이 3번이 그래서 답이다. 자,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 뭐가 나왔어요? 수용 얘기 나왔죠? 수용 나왔죠? 그럼 밑에 뭐가 나왔어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 말사서 없는 걸 했죠? 저 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그 아까 방금 수용 얘기 나와서 말사서 없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거 찾아보세요. 날짜 보지 말고 그냥. 상속 보이죠? 몇 번이 답이에요? 그래, 1번 답이야, 그게. 응?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날짜가 막 따지고 그 5분 걸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응? 항상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날짜 생각도 하지 말고, 딱 답은 둘 중에 하나야. 뭐하고 뭐라고? 지옥관 아니면 상속이 되니까. 그 지옥관 아니면 상속등기. 응?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런 요령을 갖고, 요령 갖고 자꾸만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래야지 그거 날짜 갖고, 아, 얘가 나 며칠 전이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아라비아 숫자만 보면 뭐예요? 머리가 막 어지러지고, 타이레놀 먹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많어. 그런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날짜를 왜 따지냐. 자,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자, 그러면 넘기세요. 넘기시면, 526쪽에 그 12번 문제를 보자. 526쪽에 12번 문제. 그래서 별표하세요. 12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별표해 두시고. 틀린 걸 했어요. 틀린 거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있죠? 자, 농지에 대한 신청할 경우에 농지 취득자 행명은 필요 없다. 왜? 아버지 사망하시고 그냥 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농지 취득자 행명이 필요 없어요. 농지 취득자 증명은 상속은 뭐예요? 그냥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뭐예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이유는 팔라고 하는 거니까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팔라고 하는 거니까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은 소유권의 일부 전용은 뭐 지분에 이전하는 거니까 지분 표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그 대지권 얘기 나왔죠? 대지권 나오고 구분 건물에 건물만, 동그라미,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없다, 야. 대지권 건물만.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다 팔아야 되는데. 건물만 이전할 수는 없다는 게. 그래서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 없다. 용익물권은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이행하면은 판결을 받았죠? 확정 판결 나오죠? 확정 판결 세 가지. 자,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이 예외로 가능하다. 승소한 권리자만이 하지 패소한 사람은 못한다.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해도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10년 경과해도 뭐예요? 있다. 아? 그게 틀렸다. 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는 의무자 없죠? 그건 뭐예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어디 보시냐면, 자, 일단 그 뭐 여러분 참고로 거기 15번 있죠? 527페이지 15번 공유관계 나오죠?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갑을병정 이런 식으로 공유자들이 네 사람이 뭐예요? 같이 다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구분소유적 뭐예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1피지 토지를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 분필 등기를 한후 공유자 상호 간에 명시 딱 해지를 원인해서 뭐예요? 지분이 없는 게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안 배운 거죠? 답이 아니야, 일단. 안 배우면 답이 아니야. 나중에 민법 배우다면 얘기,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2번. 자,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한다는 것은, 자, 그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공유물 약정에 의한 것은 뭐예요? 공도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의 약정에 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동그라미 공동. 공유자가 공동이에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를 위한 소유권 등기의 공유 지분권을 포기할 때 공유자가 단독으로 한다. 단독 나오죠? 단독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5번에 등기된 공유물 금지 약정을 갱신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한다 써있죠? 다 공동인데 뭐만 단독이라 써있어요. 그래, 그게 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만약에 뭐예요? 공유물 공유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이거? 전원이 하는 거야. 전원이 그 단독이라 혼자 한다 그러면 그거 틀린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다 공유물 나오면 뭐라고? 그 사람이 자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공동으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게 혼자 여러 사람이 같이 혹시 혼자 하면 남들이 뭐 열받지? 왜 자기 뭐 자기도 없이 혼자서 뭐 해버리면 열받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누가 한다고? 전원이 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이란 나왔는데 단독 나오면 그게 답이지. 엄한 거 찍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그 529페이지 그 17번에 합의 등기 있죠? 그 합의 등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두 개예요. 답은 항상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공유자가 죽으면
공유자가 지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요. 근데 합의는 뭐예요? 합의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누가 합의자 뭐예요? 합의자 자 합의자 갑이고 합의자가 뭐예요? 을이죠? 이분이 사망하면 지분이 없으니까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뭐로 해야 돼요? 1-1번에서 1번 뭐예요? 1번 자 합의의 명인의 뭐예요? 변경 등기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 있죠? 합의자 을이만 써요. 어? 나중에 뭐예요? 이 자식은 얘를 상대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뿐이지. 그죠? 그 돈 달라는 얘기 아버지가 갖고 지분 청구한 거에 대해 돈 달라는 얘기지. 이 지분이 안 쓰이기 때문에 상속이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일단 합의 나오면 시험 문제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합의 지분을 쓴다 그러면 틀려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 앞으로 변경 등기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 앞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병력 등기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그 17번에 틀린 것 되게 되면, 자, 민법상 조합은 합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2번이 답이에요. 왜? 합의 등기할 때 합의자 이름과 각자의 지분 기록하면 안 돼요. 절대 합의는 지분 쓰면 안 돼요. 그냥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자라고 나누는 거지, 절대 지분 쓰면 안 돼요. 그 3번 거기 있죠? 두 사람이 합의자 중에 1인이 사망할 때는 잔존 합의자는 그의 단독 소유로 합의 명의에 변경 등기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항상 답은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답이야. 그 답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다른 거 고민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로 나오면 공유 나오면 그 여러 명이 뭐 한다고 공동을 한다 기억하고 단독이 답이다고 합의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합의 지분 안 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셋 중에 한 사람 죽으면 둘로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누구로 한 사람 앞으로 뭐예요? 변경 등기 한다. 그렇게 이해하라. 답만 해. 요새 답만 이렇게 자꾸만 답만 해갖고 단순 처리해갖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라고 능력을 키워야지. 자, 애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하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고민하지 말고 야 내가 대답을 못했어. 집에 가서 공부해. 그런 쓸데없는 얘기 생각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고 나는 합격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했지만 합격을 꼭 한 다음에 자격증에다 꼭 옆에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뭘 조그맣게 차석이라고 꼭 써놓으세요. 누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차석 하셨어요. 그러면 뭐 그냥 겸연쩍게 한번 웃고 뭘 그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거 확인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절대 확인 못 해. 응? 만약에 그 자신 갖고 애들 뭐 결혼하잖아요. 그 바깥 그 상대편 사돈이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합격하셨냐고 그런 사람도 많아. 부러운 사람도 많으니까 거기다가 차석했다 그러면 얼마 확인도 못 해. 대단하다고 보지. 무시 못 한대. 응?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거기 530페이지. 자, 19번 뭐라고? 신탁등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그 신탁등기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장 선출하죠?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뭐예요? 조합원들이 위탁자야. 그 사람들이 위탁, 맡기는 사람이니까 위탁자야. 그 위탁자가 누구? 이 조합장 수탁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건물 철거하게 되면 땅만 남으니까 이 토지등기부에 뭐 하는 거 이거 신탁등기 이전등기를 해놓는다 그런 개념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써서 지었지만 신탁은 단독신청이에요. 항상 단독이에요. 단독신청이다. 단독신청.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고 무조건 단독이에요. 신탁등기. 단독신청이다. 그다음에 만약에 조합장이 여러 명이에요. 만약에 뭐예요? 그 자 뭐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이 뭐예요? 한 5차 뭐예요? 그 한마디로 그 아파트가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5천 명 이상이 되었고 많으면 그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그러면 합의를 등기해야 돼. 합의. 그러니까 항상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다음에 뭐예요? 안 하면 대의로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자 무슨 등기 합의 등기를 하라니 공유가 아니라 합의를 하라니 합의. 그다음에 자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동일 서면 동일 순위 번호예요. 같은 순위 번호. 동일 뭐라고? 동일 서면에 한 장이 하니까. 자, 동일 순위다뇨. 자, 다른 순위 번호 적은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은 있죠? 같은 동일 뭐예요? 동일 순위 번호다. 동일 순위 번호. 자, 이런 걸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고 하면 돼. 그리고 항상 신탁 등기에 관련된 등기는 항상 뭘 한다고? 주등기 한다. 주등기. 자, 주등기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틀린 거 했을 때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합의를 하는 거 합의로. 자, 신탁 등기가 수탁자가 각각을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러면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 합의단.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번에 중요 단어는 뭐냐면,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동일한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단.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래 우리가 담보신탁 같은 것도 있으니까 설정이나 보전 이전기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전기예요. 근데 4번은 왜 틀렸다고? 다른 순위 번호 때문에 틀렸어요. 왜 틀렸다고? 다른 순위 번호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 이 무슨 등기는 그 환매 등기는 신청서가 주장이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 아래 이전 등기 아래 뭐예요? 이전 등기 2번 이전 등기 하죠? 그러면 이 아래 뭐예요? 이 2번이란 주등기하고 2-1번에서 이게 뭐예요? 부기등기하고 다른 순위 번호죠? 근데 신탁 등기는 뭐예요? 신탁 등기는 조합원 갑이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하는데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원해서 등기해 놓고 그다음에 같은 하나의 순위 번호에 이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해요. 그다음에 그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내는데 이 신탁 원부에는 뭐가 썼냐면 자, 이 맡기는 수탁자.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예요? 자, 어느 부동산을 맡기고 네가 관리하면서 그 수익분을 뭐예요? 자,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위탁자나 수익자나 뭐예요? 그 수탁자의 이름과 주소. 성명 주소 그걸 표시하고 그다음에 신탁 목적이 뭐냐 이게. 아파트 뭐예요? 아파트 재건축이냐? 아니면 재산 관리냐? 이런 식으로. 그 신탁 이런 걸 전 신탁 원부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 동일 하나의 동일 순위 번호에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하는 거 이거. 신탁 등기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환매특약 등기는 뭐예요? 뭐하고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 번호가 틀리잖아.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뭐라고? 부기등기고. 다만 효력이 뭐예요? 순위가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순위가 뭐예요? 순위가 주등기 따른다는 얘기지. 예, 번호는 서로 다른 번호도 아니게 2번하고 2-1번하고 하나의 순위 번호가 아니다는 게 다른 순위 뭐 틀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30페이지 20번을 별표해 주시고 20번 별표합니다. 20번을 별표해 주시고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래요. 공유가 틀렸죠. 합의라 그랬잖아요. 공유 틀리고 그 다음에 거기 그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신탁 그 대의라고 나오죠. 대의에서 신청할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순위번호를 달리해요.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3번 별개의 등기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그것도 자 틀린 말이고 자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4번이 맞죠? 왜 4번이 옳아요? 4번이 옳은 말은 4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 단독 그게 옳은 거야. 단독이다. 항상 단독이 맞다. 그 다음에 5번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해서 자 설정한 뭐예요?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신탁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담보신탁으로 해서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해서 담보신탁한다는 얘기예요. 담보신탁. 그래서 설정한 저당권은 신탁재산화에서 채권자를 뭐예요?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이게 담보신탁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하다?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무리 봐도 그건 수업시간에 안 배운 것 같죠? 뭐가 아니라고?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항상 배운 거에서 항상 답이 있는 거예요. 배운 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532페이지에 그 2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23번 문제를 별표해 두시고 자 별표해 두시는데 거기 뭐라 했어요?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자 1번에 자 지상권의 목적 범위는 필요적 사항이다. 안 쓰면 등기 안 받죠? 목적 범위. 자 근데 지로는 뭐예요? 지로는 임의적 사항이죠? 그래요. 거기 3번 본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일필지 일부 나오면 일부 지상권 있다야. 일부 지상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농지 지상권 등기 있다죠? 농지 안 되는 건 전세권이니까 농지 지상권 있다. 존속기간은 뭐예요?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죠? 있다죠? 그래요. 네, 3번이 되었다. 자 24번도 별표합니다. 24번 별표해 주시고 그러면 자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에 뭐예요?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지역권의 설정 목적을 기록하죠. 자, 요역지의 소유권 연대면 지역권은 별도로 등기 없이 연대된다. 지역권, 요역지의 소유권 연대면 지역권은 따라 붙는 거죠. 자, 지역권 연대는 게 안 되죠. 따라 붙죠. 그 다음에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의무자로, 요역지 소유자를 권리자로 공동을 하죠.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4번. 거기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은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은 등기관 시권 한다 그랬죠? 유역지 지역권. 그 다음에 5번 승역지 지상권자 민법 배웠죠 이거? 자 어디에 유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지역권 설정 등기 뭐예요? 권리자 문제가 될 수 있다야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답니다. 그래요. 이건 그 민법 같은 뭐예요? 민법 같은 자 이게 민법에서 낼 문제를 민법이 40문제를 내는데 41문제를 추렸어. 한 문제를 버리기 아까운 거야. 어서 밀린 거야 지금. 그 민법에서 밀려서 여기다 내는 거야. 그래서 그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자 그다음에 26번을 별표합니다. 그 26번을 별표해 두시는데 특히 전세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 뭐예요? 그 전세권의 자 반환채권에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 있죠?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는 자 존속기간이 끝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 틀린 거 그랬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거기 그 4번 있죠?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했다는 일부 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뭐 하고 난 다음에 전세권이 뭐 한 다음에 소멸하고 난 다음에 존속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멸 후에 한다는 게 소멸 전에 하는 게 항상 뭐라고 소멸 후에 해야 된다. 답이라도 꼭 기억합니다.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는 뭐 한다고 뭐 언제 하라고? 뭐 존속 기간이 자 끝나고 아니면 뭐예요? 소멸하고 난 다음에 에? 소멸 후에 하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꼭 이해해 주세요 그거.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28번을 별표합니다. 28번을 별표해 주시면 28번을 별표합니다. 28번을 별표해 주시고 거기 보시면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그러라 그랬죠? 그래요. 거기 저당권 기억은 저당권에 줬는 게 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저당권은 왜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함께 이전한 뜻을 적어야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청서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죠. 그 뭐예요? 저당권이 이전 등기 되니까 이 자 이 담보 저당권의 부동산 있죠? 부동산 담보된 부동산에 갖고 저당권을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 부동산에 왜 이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 받으면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된 건지 등기관이 체되니까 부동산 표시 쓰죠. 그다음에 여기다 써라는 게요. 자 원인과 뭐예요? 목적은 저당권이라는 게 여기다 이렇게 써라. 여기다가 저당권은 뭐와 같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이런 내용을 써달라 그 얘기죠 신청서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자 거기 근저당권을 설정기의 경우 근저당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면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채고를 구분해서 기재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아니 1억이 주인이면 여기다 뭐예요? 이게 말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든 근저당권에 설정 등기 할 때는 아 1억 2천이면 1억 2천만 원 이렇게 딱 쓰는 거 이렇게 딱 단일하게 써야 되지. 채권자가 3명이 따라서 뭐예요? 4천씩 나눠 구분해 쓰지 말라는 게 구분해서. 자 등기부에도 뭐예요? 딱 1억 2천이라고 단일하게 써놓으라 단일하게. 그래서 일단 틀린 거 모르게 되면 뭐예요? 뭐는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빼야 되고 뭐는 들어가야 돼요? 니은 들어가야죠? 답은 뭐 아니면 뭐예요 이거? 2번 아니면 4번이다. 2번 아니면 4번. 그죠? 근데 2번 아니면 4번이면 니을 아니면 미음이죠? 니을이 읽기 편해요? 미음이 읽기 편해요? 그래 미음이 짧잖아. 그게 짧은데 거기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자 그 첨부해야 된다 써놨죠? 그 첨부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거 5개 이상일 때 그 자체가 틀려 자체가 원래 2개도 틀렸고 5개 되고 첨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권 작성한다 직권. 그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것 들어가면 미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미음이 들어가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입니다. 니은하고 뭐라고? 미음. 니은하고 미음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 디귿에 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 채무자 및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실적으로 기속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뭐하다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써놨죠? 유효해요 그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는 신청 정보에 각 부동산에 무슨 표시하라는 게 이거. 권리 표시를 써라. 아니, 권리 표시. 왜?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거나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면 그 지상권 저당권 있죠? 전세권 있죠? 그 권리 표시 써놔야 된다. 무슨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는지 무슨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전세권에서 하는지 권리 표시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자, 4번. 니은하고 뭐예요? 미음이 틀렸다. 자, 29번을 별표합니다. 29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거기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일정한 금액을 목조로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 하죠. 일정한 금액을 목조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꼭 뭐예요? 꼭, 자,
돈만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빌립니다. 아니 뭐 예컨대 강원도에서 감자를 빌린다죠. 그러면 자, 그러면 감자 빌려주고 쌀 빌려준 사람은 자, 뭘 갚으라고? 쌀 갚으라고. 어? 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이니까. 쌀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니까.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어? 쌀 갚아라, 감자 갚아라라고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경우에는 자 항상 뭐예요? 우리 저당권의 법에 속일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써라니죠. 그 쌀값 써라니 쌀값 그 당시 쌀값을 써놓으라니 게요. 왜? 그 등기할 때는 항상 채권 최고액을 뭐예요? 써야 되니까. 어? 비록 뭐예요? 쌀을 빌려줬지만 그래서 뭐예요? 그 쌀값은 써놓으라니 게 쉽게 얘기해요. 그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 법이 그렇다는 게 법이. 그 저당권의 채권액을 안 쓰면 등기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평가액이라도 꼭 써놔라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저당권이 있는 게 할 경우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 뜻을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 때도 의무 등기 기록에 채무자가 꼭 써 있어요. 채무자가. 왜냐면 소유권이 바뀌어도 이 지금 뭐예요? 돈 빌려주는 은행은 이 채무자가 뭐예요? 안 바뀐 한 채무자한테 계속 돈 달라고 그러고 채무자가 돈 안 갚게 되면 소유권이 누군지 신경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경매 신청하면 돼버려요. 응? 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저당권 등기할 땐 돈 갚아야 될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놔야 돼. 응? 꼭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답이죠? 왜 4번이 답이에요? 등기관이 공동담보를 작성하는데 몇 개 이상일 때? 5개예요. 5개. 응?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올 때 2개도 나오고 3개도 나오고 있죠? 3개도 나오고 자, 물론 5개도 나왔는데 몇 개만 안 나왔어요? 4개만 안 나왔어요. 4개만. 그렇다고 내 올해 나온다는 게 아니고 항상 몇 개라고 5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은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일로 일부를 연등할 때 그 양도에 돈이 얼마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하죠? 그죠? 지역권 빼는 건 다 뭐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자 전세권의 일부 이전도 되죠? 아까 전세권 일부전을 하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일부전 가능하죠. 저당권도 일부전 가능하죠? 그러면 자 지상권의 일부전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생각하지 마. 그냥 다 되는 거야. 지역권 빼는 건 다 되는 거야. 어떤간에 뭐 빼는 건 다 된다고? 지역권 빼는 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전 다 돼. 아 소유권의 일부. 그러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면 안 되는 거야. 다 돼.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렇게 왜냐면 그거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권도 공유자들이 여러 명이 공유자가 있을 때. 일부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됐지. 자, 지상권자가 꼭 한 사람이 지상권자가 아니라 뭐라고? 여러 사람이 그 지상권자도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지상권자가 있잖아요. 지상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두시고 넘기세요. 답은 4번이고. 5개다. 자, 넘기시면 거기 537페이지 있죠? 537페이지 거기 33번 있죠? 33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필요일 계상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못 올라라 했는데 일단 기억은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예요. 지료는 임의적이에요. 지료, 그 지료 뭐예요? 거기 X, 임의죠. 자,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 기록의 설정 목적과 범위 요역지. 그거 맞죠? 자, 디귿은 뭐예요? 전세권과 전세금과 설정 범위 맞고. 임차권은 있죠? 존속기간 빼야 돼. 무슨 존속기간은 무조건 아니야. 기간은 다 임의적이에요. 저당권은 뭐예요? 변제기 아니에요.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있죠?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못 빼고, 자, 니을본의 존속기간, 미음의 변제기 니을 미음 빼고 자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니은하고 뭐라고? 디귿만 맞아요. 니은과 디귿.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